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팀입니다. 네, 저는 테크노진입니다. 오늘은 5인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대별로 추천드릴 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루잇에서 나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대부분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겹쳐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사각형은 아니죠. 또 이렇게 막 파져 있고 높이가 약간 들쭉날쭉해요. 단자가 있는 쪽만 높고요, 단자가 없는 쪽은 좀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최대한 사이즈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블 돌렸을 때 질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마이크 두 개를 동시에 레코딩을 할 수 있고 스피커 하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와 헤드폰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 헤드폰 잭 같은 이런 잭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IO라고 하는 잭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5V 파워를 그냥 바로 끼면은 얘를 스탠드 얼론, 컴퓨터 연결하지 않고도 그냥 소리를 듣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USB 타입으로 PC나 맥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질도 상당히 괜찮고요. 가격이 298,000원이고요. 기능 생각하면은 저렴하게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바로 연결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IO, 이걸로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연결하셔서 바로 레코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줌사에서 나온 UAC2입니다. 얘는 349,000원? 35만원 정도 하는. 얘를 처음 들었을 때 좀 꽤 놀랐어요. 좀 꽤 깔끔한데 집에 하나 놓고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도 역시 두 개의 마이크를 동시에 녹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인을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고, 하이즈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하이즈라고 적혀 있으면 기타를 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타를 연결해서 기타와 보컬을 동시에 녹음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48V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되게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48V는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스튜디오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마이크 있죠. 네, 그것은 거의 다 컨덴서 마이크인데요. 컨덴서 마이크들은 48V 팬텀 파워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걸 꼭 키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끄면은 소리가 안 들어와요. 꼭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런 노브도 되게 꽤 퀄리티가 좋습니다. 뒤에는 스피커 한 페어,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 인아웃이 뚫려 있고요. USB3가 채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다이렉트 모니터링, 그러니까 앞에서 낀 마이크 소리를 헤드폰으로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이렉트 레코딩 기능도 포함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좀 저렴한 애라면은 얘는 이제 가격이 훌쩍 뛰어요. 799,000원, 80만원 정도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이건 뚜껑이 달려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여러가지 버튼과 노브들이 숨어있어요. 네, 앞에 보면 두 개의 마이크를 동시에 녹음을 하실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신디사이저나 다른 믹서에 신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인풋 3, 4번이 있습니다. 좀 더 옵션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이크 두 개만 녹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타를 낀다거나 스마트폰을 낀다거나 해서 스마트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위에 내 목소리를 녹음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동시에 네 트랙까지 레코딩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는 총 두 페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니터 스피커, 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라든지 좀 성향이 다른 스피커 두 조를 선택해 놓고 버튼 하나로 스피커 A, B를 선택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옵션들이 사실 작업자한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음질은 제 생각에 오디오 퓨즌은 좀 깔끔한 스타일의 레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잡음 없이 깔끔하게 마이크 소리를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추천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유저 배려라고 느껴지는 게 헤드폰을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친구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낄 수 있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보통 헤드폰이 총알을 사야 되잖아요. 이어폰 잭에서 크게 나오는 55잭으로 나오는 그거 총알을 사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이어폰이나 헤드폰 조그만한 단자 있죠? 그걸 바로 낄 수 있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있어요, 얘는. USB 허브로도 쓸 수 있고요. 턴테이블 인풋이 따로 있습니다. 포노 인풋이라고 해서 턴테이블을 바로 연결해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서 없는 단자가 없는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껴서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 이 위가 막 가방 안에서 소위 짜부돼가지고 망가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덜 수가 있죠. 도시락 같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엔 더 비싼 놈으로 왔습니다. RME의 베이비페이스 프로예요. 얘는 진짜 스테디셀러,
이게 처음 출시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요. 가격이 99만 8천 원, 100만 원짜리가 잘 팔린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얘는 되게 깔끔한 음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제답게 마감이 되게 좋고 견고한 느낌이에요. 또 RME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이 안정성이란 게 지금 이렇게 안정성 세 글자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작업할 때 안정성 안 좋은 것도 써보면은 진짜 화딱지를 나서 레코딩을 하기가 쉬워요. 링고 TV에서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막 안정성이 없어가지고 막 촬영 다시 하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레코딩 한 것들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또 기분이 나나요? 기분이 안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고생했던 기억도 있는데, 안정성에서 이 베이베스 프로가 거의 최고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USB 타입이고요. 네, 그리고 신형 맥을 쓰시는 분들은 USB 타입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디오 글리치, 약간 드득 하는 소리가 끼거나 중간에 프로젝트가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의 문제예요. 신형 맥을 쓰시는 분들은 USB 타입보다는 썬더볼트 타입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썬더볼트 타입 하니까 또 이게 나오네요. 아폴로 트윈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 취향에서는 제일 이쁩니다. 뭔가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 제일 좀 있어 보이는 느낌. 색깔도 요즘 나오는 신형 맥 스페이스 그레이랑 깔맞춤을 하기에도 딱 좋고요. 제가 선호하는 타입의 버튼도 있고요. 되게 또 단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썬더볼트로 연결이 되고, 아답터는 얘를 꼭 끼셔야 작동을 합니다. 이런 애들은 아답터 안 껴도 컴퓨터에서 파워를 끌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아답터를 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아답터를 끼는 애들이 음질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게 음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답터를 끼는 게 프로페셔널한테는 그렇게 나쁜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핸디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작업하고 이러신 분들은 탑 아답터 끼고 이거 끼고 하면 귀찮겠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는 두 조의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바꿔가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인풋 두 개 있고요. 뭐 라인도 여기다 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음질은 저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인풋 음질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 유니버셜 오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의 장점은 UAD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 있고, 유니즌 프리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 프리앰프의 색깔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얘가 되게 깔끔한 스타일인데 디지털로 빈티지 아날로그 기어 같은 색을 입혀서 그걸 바로 레코딩을 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엄청난 히트를 쳐가지고 중소규모의 프로젝트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거나 좀 빈티지 기어들 다 써보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네, 그걸 플러그인으로 좀 재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선택을 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연 다니거나 할 때는 아폴로 트윈을 먼저 챙깁니다. 썬더볼트가 뭐랄까요,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요. 음질도 마음에 들고 유니즌 프리 그리고 UAD 플러그인들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는데, 아폴로 솔로 듀오 쿼드가 있는데, 이 솔로랑 듀오 쿼드는 이 안에 들어있는 DSP 칩의 숫자예요. 그래서 솔로는 DSP가 하나, 쿼드는 4개 들어있고, 듀오는 2개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이 DSP의 역할은 플러그인을 연산하기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만든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려면 DSP를 꼭 써야 되는데요. 이 DSP의 수에 따라서 걸 수 있는 플러그인의 숫자가 달라지죠. 솔로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플러그인 한 두세 개 아니면 무거운 플러그인 하나 걸고 나면은 더 이상 못 써요. 그래서 하나 더 걸고 싶은데 아쉽다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워낙 UAD 플러그인 좋아해서 쿼드도 저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DSP가 모자란다 그러면 UAD 세틀라이트라고 옥토까지 나와 있어요. 쿼드, 옥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쿼드는 또 4개를 추가할 수 있고 옥토는 8개를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얘 쿼드에 세틀라이트 옥토면은 12개 코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12개면 할만하죠. 실제로 저는 최대로 많이 했을 땐 20코어인가 24코어까지 쓴 적이 있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이 되게 여유로워져요. 플러그인 하나 더 걸지 뭐 하면서 UAD 플러그인으로 아주 치감을 하면서 쓴 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소개 안 드린 제품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댓글로 궁금하신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이런저런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